자,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자, 햇살은 이맘 안의 수평선 수평선 멀리. 이건 좀 된, 이건 좀 한 거야. 사실 이건 지금 괜찮아. 이렇게는 할 수 있거든. 근데 방금 그 수평선을 좀 더 이쁘게 이거를 수평, 지금 어떻게 하냐면 수평선 이게 아니고 수평선 멀리 좀 더 뒤쪽에서 몰려서 그래. 그러니까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뒤쪽으로 수평선 멀리 멀리 뒤쪽에서 자 두 햇살하고 두 햇살은 이 맘 안의 수평선 멀리 그대 이별되어 내 그대를 내 그대를 이게 왜냐면은 네. 수평선 멀리 한 다음에 그대 이별되어 다 빼야죠 내 그대를 그래서 내 그 이거를 지르시는 게 아니라 내 그대를 지킬게요 그래야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 이것도 할 수가 있죠 네.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게 지금 방금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전체적인 톤이 문제죠 지금 네. 아 내가 이거 한 다음에 수평선 멀리 한 다음에 그 돌아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그 이렇게 힘들어갔으니까 평균 내 힘들어가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평균에 들어갔을 때 안녕하세요 이거 좀 더 햇살을 한번 더 두 햇살은 이 맘 안의 수평선 멀리 그대 이별되어 내 그대를 지킬게요 당기셔야 돼요 지킬게요 그러니까 지금 네. 제가 내는 소리가 제가 내는 소리가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대의 별 되어 내 그대를 지킬게요 뭔가 가성 느낌인데 가성이 아니죠 네. 이게 지금 두성 저기에서 목구멍이 열린 상태 알맹이가 살짝 가진 상태 그대의 별 되어 내 그대를 저음에서 이런 정도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의 재료가 첫 번째로 조금 밝아야 되고 소리 내는 버릇이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지누르는 게 아니라 들어올리는 느낌 안녕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대의 별 되어 자 그러니까 돌려보세요 돌리는 느낌 자 3 2 1 사랑이 맘 안의 수평선 멀리 그대의 별 되어 내 그대를 지킬게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이거 지금 방금 전에 그 내 생에 하실 때 그건 몰린 톤이에요 그건 약하지만 앞으로 가 있죠 소리가 그 소리가 작고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소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뒤로 가면 오히려 먹고 소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가는 게 오히려 가성이에요 가성 앞으로 가 앞으로 가면 내 사랑은 밤 안의 수평선 이거 지금 소리 났으면 앞에 있잖아요 이건 안 된 소리예요 가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맨날 이렇게 들으면 목 나가요 이렇게 소리를 안 잡아도 그냥 가성처럼 소리를 내도 앞에서 소리를 냈을 때 그대의 별 되어 내 이거 앞에 있죠 소리가 앞에 있는 소리가 오히려 더 작아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소리 똑같이 내면서 뒤로 보내면은 그대의 별 되어 내 그대를 지킬게요 그렇죠 똑같이 낸 소리인데 오히려 뒤로 오니까 더 커지고 더 선명해졌죠 그러니까 뒤로 오면은 원래는 더 커져요 소리가 그러니까 더 선명해지고 내가 뒤로 보내는데 먹는 느낌이 나고 소리가 작아졌다? 그거는 그냥 걔가 노래 못한 거예요 걔가 그냥 발성을 못한 거예요 뒤로 왔을 때 소리가 밝아졌으면은 오른쪽이 열려서 그냥 커지는데 그게 그 사람의 노래 못한 거죠 이거 지금 제가 낸 거 다 뒤로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뒤로 느낌인데 오히려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절대 뺀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배음 여는 그 후드 이거 연습 많이 하셔도 되시는데 자 이거 해보세요 성악처럼 해보세요 더 자 그거 땡기는 게 그 거기서 햇살하는 밤하늘 수평선 멀리 수평선 똑같아요. 이게 앞이 아니라 뒤쪽이죠. 후드 내려서 수평선 멀리
슬펜서 멀리. 그쪽으로 땡겨야 돼. 슬펜서 멀리. 좀 더 슬펜,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와서 문제. 슬펜서 멀리. 그러니까 후드 내리는 게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었다는 소리죠. 내리는 소리. 그러니까 그 평상시 후드를 내리는 연습만 하는 것도 아니라 내리고 올리고 이런 연습 다 해야 되는 거야. 다. 그러면 그 소리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햇살하는 밤 안에 수평서 이까지 안 나오더라도 햇살하는 밤 안에 수평서 멀리 이 정도 이 정도로 일단 나오게 하세요. 그대의 별 이렇게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간 뒤 그 소리에 알맹이가 붙어야 돼요. 목력이. 그러니까 그 소리,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후드 이런 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계속 해왔던 거예요. 맞아. 그거 많이 하세요. 더. 그거 많이 하면 돼요. 그러면은 알맹이 느껴져. 햇살하는 밤 안에 수평서 멀리 서서 멀리 힘으로 밀면 안 돼. 수평서 떨려져. 보세요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평서 이게 아니고 뭔가 배랑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. 수평선 멀리 이런 느낌. 수평선 멀리 그대의 별 되어 이런 느낌이에요. 수평선 안쪽 해보세요. 수평선 멀리 앞으로 나오죠.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여기 고음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. 이런 이거를 그 지금 열리고 있는지 안 열리고 있는지 저음에서 확인해도 돼요. 저음에서 그러니까 뭐 Don't walk away, I'm falling down. 이게 아니고 그 Don't walk away, I'm falling. 뭐 이렇게 소리 나오면은 처음에서 몰린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. 그 가성처럼 나가는 게 앞으로 몰려서 그런 거니까 뒤로 빼면은 소리가 계속 나는 거.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노래뿐만 아니고 말할 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저는 어차피 옛날 그 소리에서 기억이 오히려 있어가지고 슬펜서 거기까지 소리 나죠. 오른 방향 연습하셔도 돼요. 잘못하다가 왜냐면 귀신 혼자 연습하다가 아 왜 안 돼 이러면서 막 또 질르고 막 그래가지고 턱으로 빠지면은 차라리 그게 옛날처럼 돌아가면서 어차피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두 내 맘 이르는 하늘을 바라봐줘요. 이 소리가 가성 같아서 문제가 아니에요. 가성 같아서 문제 아니고 앞에 있잖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내 맘 이르는 하늘을 바라봐줘요. 그렇죠. 그러면 저랑 약간 지금 소리 비슷하게 나야 돼요. 내 맘 흐르는 하늘을 바라봐줘요. 그 상태에서 후드 혀는 살짝 올라가지만 그게 얇으니까 혀가 올라가지만 그 상태에서 혀가 올라간 상태에서 혀를 내리지 않아도 후드를 내릴 수가 있어요. 그건 사실 후드를 내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후드가 딱 앞으로 딱 붙는 느낌이거든요. 그럼 목구멍이 열리는 거예요. 바라봐줘요. 그 느낌은 바라봐 틀리지 못해요. 이 뒷공간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랑 차이가 그 힘 차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거든요. 저 지금 파라파 이거 힘 많이 안 들어가요. 근데 이게 이거 차이. 파 내 맘 흐른 일단 아래쪽에 빠져 있어야 되고 아래쪽에 힘 주면은 안 되겠죠. 컨트롤 이게. 내 맘 흐르는 하늘을 바라봐 줘요. 뒷공간이죠. 이 힘이 그냥 힘은 똑같아요. 한 걸음 더 가. 한 걸음 더 나가와. 몰려요. 혼자 갔을 땐 거의 한 걸음 다가와. 그게 무슨 방금 이 한 걸음 다가와 그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저음이지만 앞이잖아요. 에이. 저음이지만. 그럼 한 걸음 다가와. 그러니까 그거는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힘으로 느껴요. 그거는. 에이.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가성을 해도 앞에 있으니까 한 걸음 다가 이렇게죠. 근데 그거를 뒤로 오면은 한 걸음 다가와. 그렇죠. 하루하루 같은 이곳에 남겨줘. 남할 때 계속 말. 나 하루하루 같은 이곳에 남겨줘. 남겨줘. 아, 그것도 많아져요. 그거. 그러니까 규진 씨 그거 하실 때
보세요. 어떤 느낌이에요? 그래서 방금 나! 뭐 호흡을 이렇게 막 뺀 느낌이죠. 그게 뭐 확 뺀 느낌이죠. 근데 그게 앞으로 안 왔고 이렇게 돌았을 것 같잖아요. 방금 전에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위쪽으로 통해서 가니까 나! 소리가 이렇게 나. 근데 약간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소리를 내시면은 아래쪽으로 뭐 연결이 안 된 느낌 드세요. 아래쪽이 왜냐면 하루하루 그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. 하루하루 하루하루 같은 이곳에 남겨둬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고음을 그럼 거기만 그렇게 해결하시고 아래쪽으로 다시 빼죠. 그리고 나 그대 그렇죠. 그거랑 그래서 최대한 연결시키죠. 나 그대 머물래요. 나 그대에게 머물래요. 머물래요. 이 정도면 좋대요. 머물래요.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소리가 머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소리가 머물래요 이런 소리는 주인이 엄청 화났을 때 그런 소리예요. 맞아요. 아 이게 이렇게 부르기 싫다고요. 그러니까 텐션 조절이 안 되는 소리. 텐션 조절이. 텐션 조절. 이게 그러니까 텐션 조절인데 텐션 컨트롤 연습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쓸 수 있을 정도로. 그러면 약간 느낌을 여기서 세게 안 잡으시겠죠. 하루하루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왜 다 뭐 하는 거냐면은 아까 전에 하셨던 그 하루하루 같은 이곳에 나 이 소리 이 소리 알맹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. 나 이게 지금 목이 안 열리면 이렇게 되거든. 나 나 나 나 남겨줘. 강한 소리로 바뀌는 그거 보세요. 하루하루 같은 이곳에 나 나 이게 목을 막으면 이렇게 돼. 저도 나 남겨줘. 소리가 바뀌죠. 소리. 남겨줘. 이렇게 그거는 네. 그 너무 세요. 그게 소리가. 그쵸,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게 그 소리의 두성의 느낌이 조금 더 입혀져야 되는데 규진이 아직 그 두성의 특성이 몸에 좀 아직 덜 익어서 그러니까 노래를 약간 그런 노래 좀 많이 하면 그래서 박시원 노래 많이 하는 거예요. 박시원 노래 할 때 그렇게 안 하게 되잖아요. 박시원 노래. 박시원 노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 그렇죠. 그러면 연습이 돼요. 그게 나는 아파요. 그리고 그대를 깨죠. 좀 나요. 좀 나요. 하나 둘 이 사랑의 맘 안에 수평선 멀리 이 사랑의 맘 안에 수평선 이 사랑의 맘 안에 수평선 멀리 그대 별 되어 네 그대를 이 사랑의 맘 안에 수평선 멀리 그대 되어 내 그대를 지킬게요.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나 그대 위해 간직해요. 짙은 숨결 그대지길 바래요. 오직 나 그대가 내 맘이래 내 하늘을 바라봐